어? 되네? 나무에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 케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늘 영상 찍고 있는데요. 오늘 요 장비, 이게 파이버 레이저라고 요 장비를 제가 중고로 팔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각인하고 이런 데 쓰려고 구매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또 나무 쪽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쪽을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잘 쓰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잘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직접 오셔서 테스트 하신 분께 오늘 있다가 이제 좀 있다가 화물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 아쉬워서 영상 한번 찍고 싶어서 찍고 싶습니다. 금속, 이렇게 이제 목걸이나 펜던트 같은 거 있죠? 요새는 애견 관련돼서도 이런 걸 많이 해요.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면 이제 어린이들, 미아방지, 목걸이, 팔찌, 이런 데 이제 각인할 수 있고, 이런 반지, 은반지, 이런 반지에도 각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이제 각인이 있다. 렌즈를 일단 커버를 열고 글로 초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오죠. 이렇게 각인대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각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와! 여기 지금 점 보인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오케이. 테스트로 요거 각인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김에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제 끌이 있는데 끌에다가 제 이니셜, 제 끝자가 이름이 리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R-E-A-L, 리얼. 리얼 한번 여기다 각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 하다가 갑자기 제가 끌에다가 제가 사용하는 끌에 그 이니셜 한번 박아보고 싶어서 보시면, 이렇게 보여줘요. R-E-A-L, 리얼이죠? R-E-A-L, R-E-A-L. 이렇게 해서 제 글에도 한번 각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써보니까 좋네요. 잘 써먹을 걸 못 써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트에 잘하십시오. 제가 또 다른 거 한번 각인할 거 한번 가져볼게요. 아쉬우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제 글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제 샤프, 나무 샤프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목선 바늘에서 깎았던 건데, 여기에! 과연 여기에 이 파이버 레이저로 각인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원목에는 원래 그 나무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쇠 재질 이런 거 되는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오? 되네? 나무에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각인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보시면 REAL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확도라든가 이게 선명도 이게 좀 타면서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되네? 그렇게 해서 이 파이버 레이저라는 기계는 좋은 분께 가서 잘 활용돼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영상인데 그래도 이제 파이버 레이저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레이저는 이렇게 쓰는 거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해서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 케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 케빈이었습니다.